On our exclusive date today, singer Hong Kyung-min joins us to talk about his latest musical. As he gets ready to sing, dance, and act on stage, we got all the juicy behind-the-scenes scoops from the talented singer himself. Thanks for joining us on another exclusive day. Today we sit down with singer Hong Kyung-min to discuss his latest musical, which plays homage to, of course, the best of the 80s and 90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가수 홍경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그냥 가수로서가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Hong Kyung-min is set to star in the jukebox musical titled On a Starry Night. This musical follows the romance and dreams of young people of the 80s and the 90s. In this musical, Hong Kyung-min acts as a student who, despite all odds, fights for his own set of ambitions.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크박스 뮤지컬. 사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노래라는 게 추억과 함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면 아, 학교 다닐 때 참 그때 생각난다. 뭐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 아, 그때 군대 갈 때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추억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극 중의 내용도 예전 8090을 추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극 중에 나오는 노래들도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보면서 뭐 그 시절의 어떤 즐겨 듣던 음악들이라든가, 뭐 그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한 번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역할 소개를 제가 차마 여쭤보지 못했네요. 이제 극 중에 나오는 이 제가 맡은 임건이라는 역할은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꿈이 없이 그냥 뭐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중국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엄마 홀어머니도 되게 좀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순한 청년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타에 관심이 가게 되고 음악에 관심이 가게 되고, 알고 봤더니 또 좋은 재능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어떤 선배들을 만나서 본인의 재능을 더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음악가가 되어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역할이 초반에는 고등학생이죠. 점점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대학생 역할까지는 해봤는데 고등학생 역할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뮤지컬에서. 언제? 그때도 사실은 야, 내가 고등학생 역할 해도 괜찮나,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32이었거든요. 그때도 참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제 네, 마흔이 넘어서 고등학생 네. 역할을 하려니까 네네. 네, 참 네, 마음이 좀 그러네요. 뮤지컬의 장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작품처럼 대극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뭐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네. 어떻게 분장을 해도 사실 소화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뮤지컬이기 때문에 네. 뭐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의상 컨셉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냥 고등학생이려니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보려면 꼭 앞좌석에서 봐야겠어요. 네, 일단 제일 앞줄에 네. 몇 분만 네. 일단 눈 감아 주시면 네. 네, 무난히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 전 또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셨는데 아유, 버스킹할 땐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의 지나가던 시민을 상대로 노래를 띄워드리는 건데, 뭐 저도 그렇게 지하철역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의외의 상황에서 예상 안 하고 지나가다가 익숙한 노래들을 들으시니까 한결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약간 그런 신선함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번 뮤지컬에 8090 시대에 참 뭐라 그래야 되죠? 울림이 있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좀 유난히 애착이 가는 곡이 있으신가요? 뭐 당연히 저희 세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노래들이 전 곡이 다 익숙하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 꼽기가 참 힘든데, 저희가 그 공연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그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대학가요제가 88년도 대학가요제 대상곡이고, 이제 뭔가 그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음악을 접하고 이러면서 막 가수 음악에 대한 꿈을 좀 키우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 노래는 언제 들어도 사실 그런 감흥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갑자기 한 소절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대에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목도 푸셨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네, 뭐 이렇게. 어, 앉아서 고음도 굉장히 끝처리가 깔끔하신데요? 아, 이거 많이 높진 않습니다. 예. 네, 일부러 좀 낮게 한 거라서. 예, 예. Hong Kyung-min, following his debut, gained fame as Korea's Ricky Martin in the year 2000 with his hit song, Shaky Friendship. Along with his singing career, he has been active in musicals, films, dramas, and many other outlet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is known as a jack of all trades. 1997년 데뷔를 하셨네요. 참 수많은 곡들을 히트를 시키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곡이 있다면? 뭐 당연히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흔들린 우정이라는 노래는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후라는 발라드 곡이 있는데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애착이 많이 갔던 이유가 제가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활동을 하다가 중단을 했던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활동을 중단을 안 하고 내가 계속 활동을 했었다면 네.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후라는 노래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앨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홍경민 씨는 언제쯤 새 앨범을 발표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뭐 우연찮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얘기가 나왔었다가 그 차태현 씨하고 둘이 야, 홍경민 차태현으로 홍차 프로젝트를 아마 5월 중에는 홍차라는 이름으로 새 노래를 들으시게 되지 않을까. 어떤 장르의 음악을 저희가 기대하면 될까요? 되게 약간의 뭐 소프트한 그런 락 음악이랑 약간 좀 어쿠스틱한 그런 음악을 좀 이렇게 두 곡만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네. 그렇다고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전 그런 강렬한 락 사운드는 아니고요. 뭐 굉장히 좀 경쾌한 뭐 팝에 가까운 그런 음악인데 차태현 군도 워낙에 또 노래를 좋아하고 무대도 굉장히 즐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 음악을 가지고 얼마나 저희가 뭐 큰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유쾌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나는 드라마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드라마를 한동안 그래도 몇 작품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몇몇 보셨던 분들은 드라마 그때 어울렸었는데 왜 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태양의 후예 할게요 이러면은 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예. 그쪽에서는 송중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꾸 홍경민이 가갖고 아니 제가 할게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드라마를 제가 안 한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기회가 네. 되면 예, 당연히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게 있다면 저 또한 네, 열심히 해야죠. 어떤 역할이 혹시 좀 탐나세요? 그냥 되게 유쾌하고 이렇게 제 성격에 맞는 뭐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It's time to get down to business as if our talk wasn't real enough, right? Time for a little game of tell us yes or no. 저희 다음 코너 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네. 제목이 말이 yes or no거든요. 질문을 드리면 최대한 빨리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10살 연하의 아내에 가끔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다. 말이 yes or no? No. 부류의 명곡에서 많은 콜라보를 보여줬는데 꼭 한번 콜라보 해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 예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연예계 대표 의리파다. 예스. 의리파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 축가만 2만 번 넘게 소화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2만 번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지금은 좀 많이 조절하려고 생각합니다. 10살 연하이시죠. 이분께서 세대 차이를 안 느끼세요? 그 와이프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은 걸 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어릴 때 했던 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해하고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얘기하다가 무슨 세대 차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인터뷰 시작할 때도 축하를 드렸어야 돼요. 예. 최근에 아버지가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탐나는 수식어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바보? 예전에 저 진짜 이해를 못했었는데 왜 자꾸 자기 딸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나한테 이걸 보내는 거야? 어쩌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까봐 못 보내는 거지. 그런 반응을 보일까봐. 예.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보내는 거야? 막 이럴까봐 못 보내는 거지. 왜 보내? 그들이 왜 나에게 자기 딸 사진을 보냈었는지를 네. 알겠더라고. 콜라보레이션을 워낙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가수가 있냐 여쭤봤을 때 약간 조심스러우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 원래 예전에는 제가 불의 명곡 콜라보 진짜 제가 콜라보 최다 아마 가수일 것 같은데 막연히 그냥 나도 이렇게 뭐 전지현, 송혜교 예. 이런 분들하고 콜라보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송중기, 진구 이쪽으로 가, 박보검 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네네.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네네.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나 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조회가 올라가고. 예,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동영상 검색해서 막 몇만 건 올라가고. 제가 저도 태양의 후예를 그 본방사수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는데 송중기 씨도 물론 정말 최고로 너무너무 잘 봤고 저는 진구 씨를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봤어요. 정말 묵묵히 그냥 임무를 수행하는 그 군인의 모습을 너무 잘 소화하신 것 같고 네, 정말 정말 예전에도 물론 연기를 너무 잘하셨지만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언제쯤 콜라보가 혹시 가능하실지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Hope you enjoyed our exclusive date with Hong Kyung-min. We hope his collaborative aspirations come true and wish him only the best for his future endeavors. 그 소개해드린 뮤지컬이 바로 5월에 열띤 공연이 펼쳐질 겁니다. 당연히 정말 막 내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5월에 그 뮤지컬이 끝나고 나면 차태현 군하고 홍차 네, 좋은 노래 가지고 또 인사드릴 테고 뭐 여러 가지로 반가운 소식과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5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홍경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